자, 이제 우리 김효진 위원이 막 들어오시네요. 제가 이제 박재홍 차장하고 인터뷰를 마감을 하는 신호가 저희 사무실에 벨이 울리면 그 정도 되거든요. 조금 빨리 끝냈던 것 같습니다. 자, 김효진 위원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무슨 안녕하세요. 아니요, 숨 돌리셔도 돼요. 네. 걸어오셨어요? 뛰어왔어요. 늦을까 봐. 어우, 근데 추워서. 가까워서. 네. 네, 그렇긴 해도 큰 길도 건너야 되고 그러는데. 아이고, 뭐 어떻게 보내셨을까 일주일 동안. 시장이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기관 투자가들이나 뭐 이런 분들 만나시고 그러실 테고, 또 여기 KB증권 같은 경우는 또 리테일 베이스가 굉장히 강하고 은행하고도 비즈니스가 있으시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시는데 힘들다 그러시죠? 이제 변동성도 크고. 네. 감염자 수는 좀 증가세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예. 이제 경제 이펙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닐까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있으시고,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가가 40불대로 낮아졌어요. 예. 연초부터 그 중동 불안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너무 힘이 없네, 예. 이제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유가나 구리 가격이 경제 또 수요를 보는 되게 중요한 가격 변수이니까, 그렇죠. 유가가 왜 저래? 경제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라는 질문이 좀 나올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경제 주는 이 그 전염병의 어떤 악영향들이 이제 속속속속 지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비해서 뭐 당연히 뭐 사스 때보다는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몇 배나 더 커진 데다가 한국과의 어떤 그 밀접성, 네. 이런 것들도 훨씬 커져 있을 거고, 규모는 뭐 당연하고. 그래서 뭐 현대차 이제 가동 중단 얘기도 나오다, 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생산 차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체감하고 우리의 오 이게 현실화되네, 네. 그죠? 그렇잖아요. 그쵸. 현대자동차가 라인을 세운다. 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거는 전염병의 확산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경기 그 자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니까 이 얘기를 좀 해봐야죠. 네. 일단 GDP 기준으로 하면은, 네. 2003년에는 글로벌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대였어요. 예. 근데 2020년 기준으로 하면은 18% 정도 됩니다. 아이고. 좀 이게 뭐 한 4% 포인트에서 사실은 5%나 6%로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건데, 예. 비중이 이제 워낙 정말로 폭발적으로 급증하다 보니 중국의 영향이 클 거야라고, 네.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아 이게 영향이, 경제 영향이 이게 아무리 일시적이라도 하더라도 좀 많이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데이터는 뭐를 기준으로 했는지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OECD에서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글로벌 GDP에서 몇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예요, 이제 이런 건 IMF 데이터를 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OECD에서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한, 그러니까, 네. 전체 세계에서 진짜 그 나라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네. 해서 국가별 비중을 주고요. 네. 그리고 더 좋은 건 산업별 비중을 줘요. 네.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느 산업의 영향이 좀 클 것이냐, 정말 클 것이냐, 이제 이런 게 궁금한데, 그렇죠. 전체 GDP 영향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볼 수 있는 게 좀, 네. 좋은 부분이고, 다만 이 데이터가 사스가 2003년도였으니까 2003년도 데이터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 부가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2005년부터. 아, OECD도. 네. 이제 2005년부터 나오고, 예. 가장 최근 데이터는 아쉽지만 2015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20년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먼저 감안을 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데이터를 좀 가지고 온 이유는 중국의 위상이랄까요, 사이즈랄까, 영향력이 지난 10년 동안 2005년부터 한 2015년도까지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그나마 근사하게, 네. 이걸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추세를 보는 데는 뭐. 네. 도움이 되겠네요. 네, 아까는 이제 그냥 GDP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글로벌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예.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도에는 6%였거든요. 예. 그런데 2015년도로 가면은 거의 19%. 그 세 배가 넘어요. 네, 이제 세 배가 넘는 상황이고. 전체 생산에는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공상품 같은 제조업 생산도 있지만, 예. 미디어 콘텐츠 생산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헬스케어 관련된 생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업, 즉 제조업의 생산은 2005년도에는 11%였고 2015년도에는
31%. 아이고. 그러니까 중국을 세계 공장이라고 하죠. 공장이라고 하는데 공장 맞더라고요. 공장 맞네요. 저희가 뭐 수출도 많이 하고 한국하고는 또 워낙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저희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다 거의 쓰다 보니 그럴 거야라고 생각은 했지만 네. 이렇게 숫자로 딱 찍혀서 나오니까 3분의 1이 중국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일부 테크 관련된 기업들도 그렇고 생산, 그러니까 공장 가동을 정말 실제로 중단하거나 부품이 없어서 네. 중단하거나 중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면서 저희한테, 그러니까 한국한테도 되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부가가치를 그냥 물량 말고 부가가치를 예. 기준으로 해도 3분지 1이나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니 영향이 클 중국이니까 영향이 네. 클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크겠구나. 산업별로도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뉴스 플로우는 현대차 얘기가 나왔으나 네. 현대차가 워낙 이제 큰 기업이고 상징성이 있는 기업이니까 기자들은 그걸 헤드라인으로 뽑았을 네. 거고 다른 산업의 영역이라는 그 밑단에 있는 기업군들도 영향을 물론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산업별로는 어떻습니까? 네. 중국의 비중이.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세계 기준으로만 우선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국가별로 또 네. 기업별로는 이 데이터하고도 좀 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전체 산업별로 전 세계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초금속이 46%, 섬유의복이 46%, 전자기기가 43%. 제가 큰 것만 좀 불러드린 거긴 예. 해요. 그래서 요 세 개가 40%를 그러니까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옷 네. 두 벌 중에 한 벌은 메이드 인 차이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제 정말 큰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한국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제재가 있었을 때도 네. 이게 그냥 그 품목의 비중하고 실제 기업별 영향은 굉장히 파면 팔수록 좀 다른 경우도 있었고 네. 예상대로 안 좋았던 타격이 있었던 경험도 있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블루 그것도 이름도 잊어먹었네요. 그 품목에. 네. 그래서 이것도 기초금속이나 섭유의복이나 전자기기 네. 그리고 자동차는 제가 숫자를 보니까 20% 정도. 네. 한국한테는 그 20%가 이제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이게 다 내수잖아요. 거의 네. 거의 100%.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기초금속 같은 것들도 이제 직간접 영향이 있지만 네. 영향은 좀 이 숫자보다는 적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전체 제조업으로 보아도 30%니까 예. 일단은 생산 쪽에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좀 빠르게 생산 차질의 이펙트들이 왔던 것 같고요. 네. 뭐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다 좀 전방위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유가 얘기로 제가 유가가 너무 힘이 없네요 이제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초금속 그리고 네. 이제 제조업에서의 비중이 워낙 그 중국의 비중 혹은 의존도가 높다 보니 유가도 또 이제 구리 같은 금속 가격들도 최근에 이런 단어 정말 싫은데 급락 양상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이런 거죠. 어쨌든 뭐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텐데 그리고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훅 떨어져 버렸는데 이게 뭐 중국에서 전염병 나면 뭐 괜찮아지겠지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포션이 너무 크고 네.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과의 밀접도는 전 세계에서 거의 1등이고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현대차 같은 가동 중단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는 거고 그러면 1월 달에 우리 수출이 일평균으로 이제 플러스 반전한 거잖아요. 사실 네. 전체 월간 수출액보다는 일평균이 더 중요한 거니까 조업일수 차이에서 오는 거고 그래서 2월 달부터 수출 플러스 반전 그러면 정부가 얘기하는 2.4% 혹은 그 이상 가볼까? 뭐 이런 기대가 있고 주식시장도 훈훈했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는데 글로벌 경기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반등하고 있는 선행지수라든지 네. 뭐 그런데 이게 터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한 10여 분 동안 김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 2주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네.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국면에 글쎄요 우리 투자자들이 너무 그거 그냥 일회성으로 그렇게 만만하게 글쎄 이대로 그냥 끝날까요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자잔창하고 어떻게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하고 밀당을 좀 네.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네. 뭐 분기별로
저 이제 외국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테크니컬한 리세션, 예. 기술적 경기 침체에 겪을 수도 있다라는 아주 그러니까 기술적 경기 침체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그렇죠. 성장률이니까 예. 지금 5%대 가지고도 막 난리인데 마이너스 가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죠. 네, 전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예. 난리 나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소수 뷰이고요. 경제만 놓고 보면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면 여기서 다시 주식이 빠질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요 다시 빠질 거라고 생각하냐? 저는 횡보를 할 수는 있지만 예. 그렇게 많이 또 하락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주식이랑 한국 주식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국 주식도 그렇고 네. 글로벌 주식도 그렇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와서 2월, 3월, 4월 운이 안 좋으면 5월까지 나오는 경제 데이터는 다 뭉개져서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원래 경제 체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과거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예. 1월 이전, 그러니까 1월 중순 이전에 집계된 데이터, 예. 그러니까 2월 한 초까지 나오는 데이터를 경제 데이터가 뭉개져서 나올 때마다 한번 곱씹으시죠. 이제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이번 주에 나왔던 미국의 제조업 경기 지수도 되게 잘 나왔는데. 네. 앞으로는 이렇게 좋긴 어렵죠. 좋긴 어려운데 원래 경제 체력은 망가지는 이제 망가질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이후의 한 분기 데이터보다는 지난 연말의 데이터가 더 경제 체력을 잘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생산 비중이 생각보다 아니면 혹은 생각만큼 높은 건 이 1분기, 2분기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3분기까지의 경제 낙폭은 확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투자를 하시는 관점에서 이 낙폭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판단은 제가 볼 때 방향이 바뀌는가의 판단이거든요. 예. 이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난 연말에 경제가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 걸 아예 방향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1년 뒤 아니면은 1년 반 뒤에 경제도 계속 내려가고 있을 거다. 네. 그러면 오늘이라도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으로 가야죠. 네. 근데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단어는 이연 혹은 지연입니다. 네. 경기 회복세가 이제 탄력 받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고 생산 차질이 사실은 2, 3주밖에 안 됐는데 공장이 실제로 가동을 중단한다라는 네. 거는 정말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확대가 진짜 많이 됐나 보다. 어쩌면 경제 데이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약간 동시에 안 좋아지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다. 이제 라는 불안한 마음도 들지만 예. 이걸로 인해서 방향이 바뀔 거냐. 그거에 관해서는 저는 방향은 안 바뀐다. 이게 이연되는 거다. 이제 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생산을 하려고 주문을 받아 놓은 것들 그리고 설비 투자를 막 하려고 했던 것들이 뒤로 미뤄질 수는 있어요. 시점이. 그런데 이 수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가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새삼 하방은 있으나 상방도 좀 낮춰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정해야 된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아주 이제 오늘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종식 이제 이러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직 조금은 이제 멀어 보이고요. 이제 네. 뭐 춘절이 지나서 다 각자 그렇죠. 집으로 돌아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거는 좀 유원해 보이고 공장의 생산 차질도 사실은 더 확대가 안 됐으면 좋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네.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조금 그래도 뭔가 이제 영향권에서 좀 많이 벗어났다라고 해야 이전 수준까지 혹은 그 위를 넘어서는 그렇죠. 다른 스토리가 나올 텐데 그러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제가 이 경제의 방향이 안 바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그 경기 선행지수로 많이 드렸을 거예요. 네. 그 한국의 산업활동 동향에 이 월말마다 나오고 생산이 얼마다 투자가 얼마다 네. 뭐 서비스 소비는 얼마다 이런 되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지표가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도 오랜만에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봤더니 기계 수주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네. 기계 수주는 설비 투자에 선행하는 그렇겠죠. 항목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기계 주문 얼만큼 받았냐 이제 설비 투자를 하려고 얼만큼의 준비를 주문을 하고 했냐. 있냐 데이터인데 네. 2017년 이후에 17년까지는 뭐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2018년, 19년 다 감소였었어요. 둔화가 아니고 감소였었어요.
그래서 좀 한국인 입장에선 짜증나는 데이터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10월, 지난해 2019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늘었더군요. 네. 물론 1월까지는 지금 12월까지 데이터 나왔거든요. 근데 1월까지는 어떻게 넘어간다고 해도 2월, 3월, 4월 데이터는 다시 주춤하거나 다시 이제 하락하는 거, 감소하는 걸로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오랜만에 그 기계 주문이 플러스로 반전. 그거는 산업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데이터가 나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반도체 쪽에 어떤 그 특수라든지 왜냐하면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게 그 간헐적으로 들어오면 워낙 이제 사이즈가 큰 투자가 네. 일어나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추세 반전 이제 기계 수주라든 게 이런 게 추세 반전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아니면 그냥 간헐 예를 들면 우리 수출 중에 오, 왜 이렇게 좋지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선박 같은 거 막 밀어내기 수출하고 뭐 그런 것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 그 세부 항목이 제가 정확히 개수 기억이 네. 안 나는데 한 15개 정도로 다 쪼개서 산업분류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나오는데 이제 주식처럼 이렇게 딱 들으면 주식하고 매치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수 기계로 분류되는 음향, 전자, 기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테크와 관련이 있을 거야 라고 네. 하는 항목의 기계 수주가 늘긴 했어요. 그런데 네. 일반 기계랄지 아니면 운송과 관련된 기계랄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테크 하나만 좋았으면 아, 예. 저도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예, 이게 그럴 수가 있는데 테크 관련된 기계 주문이 물론 좋았는데 네. 그 이외에 약간 이거는 일반 기계이겠다 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이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부분들까지 좋아져서 오랜만에 이게 턴한 게 좋았고 이 기계 수주라는 항목이 변동성이 되게 심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개를 합해서 만들긴 하지만 기계 주문을 많이 내는 때가 있고 적게 내는 때가 있다 보니까 월별로 되게 변동성이 심한 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2012년 기준으로 하면은 전년 동월 대비 60% 네.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네요. 예. 네, 그래서 오랜만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니, 작년에 워낙 그런 거 좀 없었던 하긴 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나 좋은 거를 찾아내서 예. 왜냐하면 다 안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뭐 하나는 그래도 버티는 게 있을 거야. 이런 것들에서는 좀 반등의 시그널이 없을까? 이제 그걸 찾고 싶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희는 주로 위험 자산을 추천하는 입장이다 보니 예. 그런 걸 찾고 싶은데 참 찾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작년 2018년 이후부터는 한국의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되었건 디커플링.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는 알겠다. 알겠는데 네. 한국이 안 따라가지 않냐가 사실은 가장 큰 약간 분석의 한계 혹은 추천의 한계 마음의 짐이었죠. 마음의 짐이었는데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도 9월부터 돌고 한국의 기계 수주도 10월부터 돌았다면 예. 예. 이거 정말로 진짜 좀 경제가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춤하는 건 아쉽지만 정말로 돌아서려고 하긴 했나 보다. 라는 거가 좀 더 공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더 아까워요. 이런 것만 없었으면 아, 그나마 오랜만에 이코노미스트로 긍정적인 면 좀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저기 574250735 뭐 닉네임을 숫자로 쭉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가 원자재 하락이 곧 중국의 이득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라는 게 지금 현재 혹은 앞으로의 경기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걸 표상하는 역할도 하긴 하나.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 이렇게 원자재 가격 하락 그럼 물가 부담 낮아지고 그러면 이게 어떤 경기 부양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중앙 정부가 됐든 중앙은행이 됐든 뭘 함에 있어서 부담을 좀 드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않겠어요? 요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조금 동시에 있나요? 네, 섞여 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국이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요인이긴 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이제 거의 5%에 근접하는 그러니까, 네.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네. 최근에 5%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었고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뭐 일본도 그렇고 여전히 네. 물가가 낮아요. 그런데 베트남, 인디아 이런 브라질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신흥국이라 브릭스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이 인디아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비 막 7%. 그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식료품 가격이 일단 많이 오른 예. 영향이 있고요. 예. 이제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많이 오르면서 예. 이거 좀 물가가 다시
좀 열심히 봐야 되나 이제 이런 네.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는데 유가도 어쨌든 뭐 이유가 어찌 됐던지 간에 연초 대비해서 뭐 20% 이상 하락했고 그렇죠. 그리고 식료품도 원자재에 같이 속하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서 월 중순 이후에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는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도 않았지만 좀 올라올 게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앙은행들이 만약에 글로벌 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위축되어 있을 경우에 네. 물가 부담이 있다면 부양을 하는데 한 1, 2초라도 고민할 수가 생각하겠죠. 있거든요. 생각하죠. 네. 이렇게 이건 플러스이고 이건 마이너스이고. 예. 그런데 물가 부담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부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중국, 뭐 브라질, 베트남 뭐 이런 거 다 할 것 없이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다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더라고요. 예. 돼지고기 소비, 돼지고기의 대체재인 소고기 가격이 오르고 호주 산불이 더해지면서 아, 예. 육류 가격이 많이 그렇겠네요. 올랐어요. 그래서 예. 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식품 유통이 잘 되어 있으니까 가공식품도 있고 수입도 있고 대체재를 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변동이 되게 충격을 흡수하는 아직 그런 게 좀 잘 안 돼 있어서 예, 안 되어 있어서 영향이 커서 물가가 사실은 신흥국 물가가 괜찮을까? 뭐 식료품 물가 오른다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진 않겠지만 네. 소비를 예전만큼 좀 많이 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긴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물가 걱정은 이제 좀 덜어놔도 되겠구나. 이제 라는 쪽으로 해석을 굳이 하자면 할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원유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 하락에 물가에 주는 좋은 영향이 부의 효과보다는 더 많고 선진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통으로 생각해 보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네, 부양책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하니까요. 네,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경기의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그 지난 연말에 정말로 경기가 회복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깝지만은 그게 네. 이연되어서 나타날 겁니다가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부양이에요. 중국 정부가 뭐 유동성도 풀고 네. 금리도 내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제가 조금 더 쿨링다운 될 경우에는 더 부양책을 그렇겠죠. 쓸 가능성도 네.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양책을 뭐 예를 들어 시장에 200조를 푼다 그렇다고 이제 그날부터 막 경제가 좋아지진 않아요. 생산 차질은 정말로 열흘이면 열흘, 20일이면 20일 매출이 빵이 되는 거고 그렇죠. 생산이 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른 경제의 부정적인 이펙트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게 그냥 부양책을 안 했을 때는 나중에 이만큼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이 안 좋아지는 기간도 줄이고 이후에 올라가는 폭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최근에 부양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되게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돼지열병이란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도 병들이 많아가지고 병이 많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대보다 이제 걱정보다는 조금 빨리 마무리가 된과 동시에 그 부양의 효과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그 소비의 이연 뭐 거기에 또 투자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오히려 2분기 이후에 정상으로의 복귀 혹은 그 이후에는 이연된 그 성장의 네. 플러스 함수가 네. 그쪽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정도가 지금 현재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2020년에 네. 경제 사이클 기준으로의 아웃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솔직히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뭐 달력으로 1월 1일 되는 게 뭔 의미냐 이러시기도 예. 하지만 저희 이제 뭐 저희 그 경제 전망을 하는 사람 입장 예. 주가 수익률도 이제 이렇게 연 단위로 많이 이렇게 전망도 하고 얘기도 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6월쯤에 안정될 거를 기대하면서 달력을 이렇게 1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게. 그 우리 한국은 지금 이제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면서 덩달아서 우리의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출렁거리고 불안정성이 고양되면서 워낙 약세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글로벌 수요가 줄었지만 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 수출 환경은 좋아지겠네. 그리고 뭐 생산철이 있다 손 치더라도 중국만큼이야 있겠나 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 원화 약세를 조금 더 파지티브하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최근에 낸 그 원화에 대한 시각을 담은 리포트를 보니까 그다지 약세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2003년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2003년도에는 예. 1190원대에서 1250원대까지 50원 정도 50원 넘게 약세로 갔었거든요. 쌌을 때. 네. 상승을 예. 했었고 저는 그 지금 연초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1160원이었고 예. 지금 최고치로 하면 35원 정도 오른 건데 그렇죠. 여기서 예전처럼 2003년처럼 50원 60원 오른다라고 하면 뭐 1215원 20원을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1200원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진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원화까지 이제 약세로 가서 수출 교역 조건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사실은 교역 조건보다도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합의가 1단계 서명한 지 아직 잉크도 잘 안 말라서 한국이 환율 가치가 또 그렇게 약세 가는 게 되게 좋지만은 않아요. 표적이 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원화 약세가 그렇게 심하게 이번에 될 것 같진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이후에 한국 주식 조정, 중국도 개장 이후에 폭락, 그리고 네.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요. 예. 위안화는 7 이제 위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금융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뼈 아프지만 더 안 좋지도 않고 더 좋지도 않고요. 이제 네. 그 예상한 수준인 것 같은데 달러가 되게 변함이 없어요. 달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직전 수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네. 말씀하시는 거죠? 2003년도에는 그래도 한 4.몇% 강세로 갔는데 예. 이번에는 변화가 없고 뭐 미국 주가도 일단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지켜보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뭔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된다고 생각해서 달러가 훅 강세로 가면 한국의 교역 조건은 좋아지겠지만 당장 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피곤하죠. 괴롭겠죠. 네. 좀 안 좋고 전방위적으로 다 아시아 통화들이 약세로 갈 수가 있으니까. 외국인 매도도 나올 수 있고. 네.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 아닌데 달러가 강세도 아니고 약세도 아니고 그냥 한 2, 3일 조금 강세 갔다가 2, 3일 약세 갔다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환율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달러 원을 약세로 훅 이제 상승시킬 만한 환경은 아니다. 그리고 뭐 위안화도 보니까 6자를 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6.999 몇 갔다가 7.0 몇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화하고 위안화는 동조화 현상이 강한데 네. 위안화 7이면 원달러 1200원 정도 돼요. 이게 사실 뭐 공식이 있는 건 아닌데 차트를 아주 축을 잘 만들어서 그리면은 어느 정도 대충 이제 시장에서 프라이싱을 하고 네. 있는가를 어림짐작할 수 있는데 위안화 7 내외 정도라면은 1190원대에서 이미 다 소화가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중국이 춘절 연휴 동안 시장을 닫으면서 사실 원화가 그러니까 대체물 프록시로 해가지고 더 약세로 선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위안화가 더 뭐 7.1, 2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원달러가 그렇게 1200원 아래서 안정될 가능성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대외 요인은 사실은 한국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기계 수주의 증가. 예. 그러니까 기계 수주 하나의 데이터도 있지만 예. 2년 동안 감소했던 한국의 설비 투자가 정말로 이제 느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뭐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가 되게 굉장히 공고해서 투자가 나라를 좀 많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네. 한국은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가 많이 늘어났지만 일반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설비 투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GDP 계정에서도 2018년 19년 투자가 계속 감소였었거든요. 네. 저는 그 환율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서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원달러도 뭐
단기로 달러가 이럴 것 같으니까 이럴 것 같아요. 위안화가 이럴 것 같으니까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단기 뷰는 드릴 수 있지만 중장기 뷰는 2018년에도 19년에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네. 좋진 않았는데 이제 기계 주문이 늘기 시작한다. 그러면 설비 투자가 이제 감소를 멈추겠다. 네. 라고 생각이 되고 설비 투자도 설비 투자지만 한국 기업들이 기계 주문을 하고 설비 투자할 채비를 한다라는 건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 확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2월 수출, 3월 수출 빨리 플러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좀 안 좋겠죠. 네, 이번 2월에 한국 수출이 통상 어떤가요? 이게 그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1월 15일부터 하순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네. 2월 상반월에 뭐 선적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갑자기 뭐 주말에서 급하게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으나 대부분 뭐 큰 물량들이라는 거는 네. 한 달 한 달 반 전 뭐 콘트랙에 의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2월 달에 뭐 조업일수가 좀 늘잖아요. 네, 많이 3일인가 많이 늘죠. 네, 많이 늘죠. 네. 설 명절이 이제 1월을 가면서 네. 그래서 월간 기준으로 네. 뭐 조금 늘 수 있지 않을까? 그나마 그래도 미련을 좀 가지는. 네. 근데 늘어서 나오면 조업일수도 많았고 2월 달에는 플러스로 좀 확실히 상승폭을 확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 기대들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예. 늘어나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3월까지 그 기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기는 그렇겠네요. 어렵잖아요. 확실히 바뀌죠. 3월은. 네.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2월에 나온 것도 오랜만에 좋게 나왔는데 이게 유지될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환율 문제 얘기하다가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빼니까 아 이건 뭐 다음에 여쭤볼까 하는데 마음이 좀 쓸쓸해서 그래요. 네, 오늘 아침에 미국 주식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치고 네? 뭐 일부 테크 주식 뭐 계속 활활 타고 있고 한국 주식은 아유 반등 다운 반등도 물론 뭐 어제장이 뭐 비교적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김 위원만 보면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디커플링이냐. 네. 올해는 뭐 좀 다를 거라고 기대를 좀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미 간에. 네. 네.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국 큰 틀에서도 좀 뭐 키 맞추기도 좀 하고 그런 시각들이 꽤 있었어요. 작년 말 올해 초에 저도 뭐 그런 쪽에 표를 하나 주는 편이었고 근데 이런 자기 변수도 뭐 이제 있었지만 다시 또 그럴 것 같다. 미국이 계속 달리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국 주식 좀 줄이셔서 예. 뭐 테슬라를 못 사시면 좀 조금 온건한 주식이라도 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나 저를 비롯한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네. 야 너무 올랐는데 그 손이 나가냐? 그렇죠. 네. 차트가 대부분 그래요. 내가 오늘 끝나고 김한진 박사님하고 김인구 센터장하고 책 파이널라이징하는 저녁 먹으러 가는데 거 가도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순위를 매겨드리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고 네. 요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제 디커플링 예. 얘기를 드렸는데 2017년에 제가 다시 여의도로 돌아와가지고 17년, 18년, 19년 재미있게 일을 했는데 네. 17년까지는 정말 신났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될 만한 잘 나가는 주식을 막 이렇게 혼자 이제 제 툴로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한국에도 이런 유사한 종목이 있지 않을까요? 요 하나만으로도 얼추 모양새를 갖춘 보고서를 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연동이 됐으니까. 그렇겠네. 동행성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재미있고 할 얘기도 많고 하니까 2018년, 19년에 제가 그걸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점차 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런데 한국이 너무 연관이 없으니까 네.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 보고서라일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한국까지 끌고 와서는 임플리케이션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두운 18년 특히 19년을 이제 보냈던 건데 제가 가끔 한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별로 경제 사이클이 동행성이 높아지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동행성이 낮아진 따로 제가 만들었어요. 따로 아니었죠. 노는지를 네.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거 뭐 한 1980년대, 90년대부터 만들 수가 있는데 글로벌 밸류 체인도 아까 저희 얘기했지만 여기서 생산하고 여기서 또 조립하고 여기서 소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최종 수요 미국이나 유럽이 좋으면 대부분 좋은 흐름이 저 일반적인 저희가 한 그렇죠. 10년 20년 봤던 경제였어요. 예. 예. 미국이 약간 슬로우다운하면 중국이 떠올라서 이제 그 자리를 메꾸고 그래서 다 형제처럼 이렇게 동행성이 높아지기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경제 동행성이 가장 높았던 시점은 역설적으로 2008년과 9년이었어요. 같이 망했어요. 아, 같이 망했으니까. 예, 그렇게 같이 망해서 높다가 그 이후부터 점차 경제 동행성이 낮아졌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좀 회복하는 것 같은데 유럽은 또 재정위기 난다 그러고 네. 중국은 2009년 10년도에 경기 부양한다고 돈을 되게 많이 쏴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로 가고 쟤는 저리 가고 중앙은행들 통화정책도 심지어 디커플링 됐었단 말이에요. 네. 한국하고 유럽은 뭐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은 돈을 더 풀 때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사이클이 막 이렇게 어지럽게 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하면 각자 도생이죠. 네. 각자 도생으로 네. 가다가 계속해서 좀 낮아지다가 2017년, 17년에 이제 오랜만에 신흥국하고 선진국이 좋아지면서 그게 다시 높아졌다가 2018년, 19년에는 미국만 괜찮고 나머지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디커플링 지수가 더 높아, 그러니까 동행성 지수가 더 낮아졌었어요. 그런데 지난 연말부터는 이게 다시 좋아지는 타이밍이었어요. 동행성이. 네. 왜냐면 그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걸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만드는 건데 뭐 주요 한 20개국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12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동시에 턴을 하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었었기 때문에 주로 이게 안 좋아지는 국면에서 좋아지는 국면에서 동행성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더 많겠군요. 하락 국면보다는. 반대로 하락할 때 같이 그런가요? 안 좋아져서. 아, 그건 뭐 크라이시스기에는 예를 들면 네. 2008, 2009년은 이해가 되는데 네. 스물스물 안 좋을 때는 아까 예를 들면 구조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는 버티거나 오히려 올라가고 취약한 경제는 훅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경제가 돌아서려고 할 때보다도 누가 생각해도 조금 경제가 풀렸나 봐 라고 할 때가 얘도 좋고 쟤도 좋고 이제 이래서 약간 사실은 확신이 들 때. 네, 동행성이 높아지고 돌아설까 말까 할 때는 얘는 좀 두 발 앞서서 있는데 얘는 아직 안 좋고 이런 사실 동행성은 좋지 않아. 근데 왜 동행성 얘기를 드리냐면 2019년도 뭐 18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만 좋고 다른 국가들이 힘들 때는 미국 주식이 그냥 좋죠.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은 경제 사이클이 내려가고 있고 뭐 브렉시트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이제 중국은 또 뭐 디폴트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미국은 괜찮으면 자금이 집중되죠. 네. 그런데 올해도 미국이 좋죠. 왜냐하면 지식 재산 생산물 제가 이런 것도 투자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좋아요. 참 투자도 많이 하고. 실업률도 참 많이 낮고요. 좋은데 격차가 줄어드는지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애만 좋을 때는 얘한테 돈을 다 주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여전히 괜찮고 이제 아주 좀 힘들었던 국가들이 네. 증시들이 올라올 때는 관심을 이제 가져야죠. 얘는 좀 올라오네. 쟤도 좀 올라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미국을 여전히 좋게 생각하고 좋아서 좋게 생각하고 그러면 2019년이나 18년처럼 미국만 좋고 다른 국가들이 안 좋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크로 환경이 작년, 재작년과는 달리 그래도 좀 모아집니다. 좋은 쪽으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템포씩만 빼고 보면 예, 모아집니다. 네. 라는 이야기가 저의 좀 추상적인 결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실이고 그 아까 지금 오늘 토론에 모두의 얘기한 거는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어떤 그 포지션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동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시즌얼리 그럴 수는 있는데 이 변수가 워낙 큰 변수가 된다면 다시 동행성이 깨지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여기에 집착해서 여쭤보냐면 지금 이제 아직도 2월 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대체적인 저희 프로그램에 나올 다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이코노미스트 많은 전략가들이 자 올해는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너무 그렇게 가열차게 추격 매수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배경에
같은 이코노미스트니까 김효진 의원만큼 탁월한지는 모르겠으나 어떡하지 이거. 근데 어쨌든 뭐 옆에 앞에 계시는 분이 최고니까.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의 뭐 그냥 경험상 그렇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아 이연되고요. 또 뭐 동행성이 강화되고요. 또 한 발짝 더 나가면 그래도 미국보다는 한국이나 뭐 대만이나 중국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서 과감하게 안 바꾸는 거는 아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만약에 그렇다면 과감하게 얘기해주고 아 오늘 한국 주식보다 기존의 한국 주식에 대한 기대를 낮추시고요. 그냥 미국에 조금 더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줄 용기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네. 동행성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동행성으로 동행성이 높아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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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치 않는다. 네. 제가 원하는 답이 사실 그거예요. 한국 주식 머리 찬 얘기가 아니라. 아이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드리고 싶어서. 아깝죠. 분위기 좋았는데 네. 기계 수주 같은 거 진짜 오랜만에 돌았거든요. 네. 많이 아까워요. 많이 네. 아까운데 방향이 안 바뀌는 거를 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립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팔 때 아니고 우리 한국 주식도 연간 수익률이나 이런 걸로 보면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조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 워낙에 뭐 연초부터 막 고생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 김효진 의원이 보시는 매크로 환경의 여러 가지 변수를 짚으면서 오늘 주제는요 대체로 선진국과 이 그 신흥국의 어떤 동행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동행성이 강화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었는데 변수가 생겼지만 그리고 이 변수가 물론 이제 병의 어떤 전염의 확산이라든지 정리라든지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거를 그냥 평범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놓고 보면 소비가 갑자기 추세를 바꿔서 또 투자가 추세를 바꿔서 하락 반전하고 다시 미국과 뭐 이 신흥국가의 격차 확 벌어지고 이런 국면까지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 추세의 연장선이지만 이연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현님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건강이 중요하시죠. 그리고 요즘엔요, 기침하면은 그렇게 옆에 분들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어느 분하고 식사하다가 실례될 것 같아서 이 허리를 많이 틀어서 재채기를 크게 했는데요. 그 이후에 요통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추위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고요. 귀갓길 서두르셔서 좋은 가족들과의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내일 아침에는 오늘은 대선 미 대선의 이벤트 때문에 원래 목요일에 나오시려고 했던 김지훈 박사께서 나오셨고요. 원래 수요일 담당인 우리 오건영 팀장 5%가 내일은 준비를 하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